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정철은 24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는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7가지 항목 정량 평가, 정성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구발읍 수정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구발읍 수정리 31A 1원으로 세번국도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시립 자연장지가 인접하여 있어 도로 확장 공사의 필요가 크게 없고 평균 경사도가 완만해 추가적인 절토 등 개발비가 많이 절약되는 최적의 지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지는 경강선 전철과 국도 3호선이 경유하여 차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접근성이 우수하여 향후 이천시립 자연장지와 연계할 경우 선진장사 종합시설로서 이천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사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6개 지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수정리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철 위원장은 신청지 6개 지역 모두 우수하지만 그중 한 개를 선정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정말 추진위원회에서 어려운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고 없어서는 안될 장사시설이고 공원화된 친환경적으로 화장시설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건축공사 착공 이후 2022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95억 원의 화장장은 부지 5,000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됩니다. 뉴스의 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박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사인을 해주셨었는데 있는지 확인한 걸로 이렇게 큰 것만 돌려봐 주시죠. 네, 확인 몇차 끝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 중에서 사인해 놓으신 것, 뭐 기타 다른 이상 징후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 보관했던 걸로 알고 집계를 개봉을 해서 집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은 네. 지금부터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에 따른 발표를 건립위원장이신 조정철 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정철입니다. 오늘 엄중한 시기에 우리 시가 추진하여왔던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시의 일반 행정은 쉼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 기자, 관계자 여러분의 개인 위생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과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천시는 주민의 장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시설 유치를 공모한 결과 6개 마을에서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유치를 신청한 마을 주민과 유치위원회 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장원에서 화장시설 유치 신청 6개 마을 대표님들과 우리 위원회는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이의 없이 수용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시장님께서는 후보지에서 아깝게 탈락하는 5개 마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우리시 해당 부서와 상의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기관인 국가산업개발원은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는데, 참고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장시설을 단일시설로 차폐가 용이한 산 속에 두는 것이 일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혐오시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원화된 시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공원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가능하다면 복합행정타운과 같은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종 후보지 선정 후 우리 시에서는 화장시설을 포함한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시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혐오시설을 옆에 두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원 옆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생활의 질적 향상이 일어나고 이 공원이 시민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지 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후보지를 공모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결의를 해두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첫째, 사회적 요건 2개 항목, 둘째, 지리적 요건 3개 항목,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건 2개 항목으로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정량적 요소 50점, 정성적 요소 50점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위원회 13명 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평가에 참여해서 평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상으로 말씀드릴 것은 평가 기준의 변경이 있었는데, 당초 신청 마을에 대한 유치 의지의 10점을 배정하였던 것을 집단 민원 발생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외 주민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우리 시와 해당 6개 마을의 유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평가표에 담아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유치 의지 10점을 민원 발생 여부 10점으로 대체한 것이니 20점의 임팩트를 준 것이고, 100점 만점에 20점은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은 객관적 관점에서 공명정대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내용을 지난 8월 7일에 발표하기로 결의하였지만 당일 인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2주 연기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라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유치를 위하여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후보지가 가야 하는 긴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후보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최종 후보지는 부바르 수정리 산 11-1번지 외 5필지 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부바르 수정리 산 11-1번지 외 5필지 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수정리는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을 충족한 최적조로 평가되어 100점 만점에 70.53점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여러 사회 여건으로 인하여 최종 발표가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화장시설이 우리 시의 훌륭한 시민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네, 이상입니다.